안녕하세요. 세종대원과 함께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란 어떤 질환이며 발생하는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란 어떤 질환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반월상 연골판은 관절에 전해지는 외부 충격을 흡수하고 하중을 분산시키는 타원형의 오목한 형태의 조직입니다. 무리한 운동이나 갑작스러운 충격에 의해 손상 혹은 무릎 관절이 굴곡 상태에서 회전력을 받았을 때 발생되는 질환입니다.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원인은 스포츠 활동을 즐겨하는 경우 과격한 운동으로 인해 파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상시 점프 후 잘못된 착지, 방향 전환, 급정지, 미끄러짐 등으로 인해 뼈와 뼈 사이에 연골판이 끼어 파열될 위험도 있습니다. 60대에서는 퇴행성 변화로 인해 무릎을 많이 구부리는 경우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주된 증상은 무릎의 동통과 압통입니다. 울퉁불퉁한 길을 걸을 때, 계단을 오르내릴 때 어렵습니다. 무릎을 구부렸다 펼 때 통증이 발생하고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기도 힘들어집니다.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약물치료와 주사치료와 같은 비술적 치료로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거나 비술적 치료로 효과가 없을 시 파열의 정도, 부위, 모양 등에 따라서 봉합술, 절제술, 이식술을 통해 치료를 하게 됩니다. 봉합술로 치료가 어려운 파열의 경우 절제술을 통해 연골판 중 파열되어 불안정해진 부분을 절제하는 수술을 합니다. 반월상 연골이 다 닳아 없어진 경우 연골 이식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부분 절제술만 시행한 경우 바로 관절 운동과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보통 수술 후 4주가 지나게 되면 일상생활에 크게 무리는 없지만 봉합술을 시행한 경우 봉합 부위의 보호를 위해 재활이 시행됩니다. 수술 후 3주 정도 관절 운동을 통해 회복을 합니다. 6주 후 땅을 딛기 시작하여 수술 후 2, 3개월 정도 보조기를 착용합니다. 3개월이 지난 후 일상생활 및 가벼운 운동은 가능하지만 심한 운동이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동작은 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란 어떤 질환인지 살펴보고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전화나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